트랜잭션 모듈을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상당히 트랜잭션 모듈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상당히 좀 길고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기초적인 내용부터 먼저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랜잭션은 트레이드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스키마가 있고, 다음에 트레이드라고 하는 컨텍스트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서브스크라이브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팝서브로 해서 토픽 되어 있고 트랜잭션 아이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게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이해를 좀 하시고, 다음, 그러니까 지금 49번 에피소드입니다. 지금 49번 에피소드는 둘로 나눴어요. 너무 길것 같아서 일단 기초적인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이제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뭐냐니까, 만약에 홍길동과 슈퍼맨이 서로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홍길동과 슈퍼맨이 만날 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만나는 건데, 만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세 가지 방식, 뭐 젠서브 방식, 뭐 서브스크라이브 방식 등등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일단 먼저 한번 구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서브스크라이브 방식, 소켓을 굳이 뭐라고 해야 되나? 채널을 구성해서 만나는 것인데, 그냥 서브스크라이브 제일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트랜잭션 아이디가 있고, 그런 다음에 그 아이디를 토픽과 결합을 해서 하나의 어떤 채널을 구성하는 거죠. 채널을 구성해서 홍길동과 슈퍼맨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잭션 아이디를 뭘로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1년 번호로 줄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트랜잭션의 고유한 아이디를 1번부터 해서 쫙 매겨 나가는 거죠. 서울에서 홍길동이 버스를 탄 것이 1번. 그다음에 0.0001초 뒤에 제주도에서 뭐 임꺽정이 짜장면을 사 먹은 것이 2번. 그런 다음에 0.001초 뒤에 부산에서 무슨 또 슈퍼맨이 나기 위해서 망토를 하나 구매했으면 그것이 그 트랜지션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0.001초 상관으로 트랜지션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그 트랜지션들이 다 1년 번호를 가져서 진행이 되어 나가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아이디가 되는 거지. 아이디가 그래서 홍길동과 임꺽정이 서로 슈퍼맨이었죠. 슈퍼맨이 서로 만나서 거래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만나는데도 1년 번호가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 1년 번호 주어진 것이 트랜잭션 아이디가 되고, 그 1년 번호로 통해서 채널이 만들어지고, 그 채널을 통해서 슈퍼맨과 홍길동이 서로 그두 사람만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트랜잭션이 무엇인지를 계속 추적해 나갈 거예요. 그럼 마지막 트랜잭션 아이디가 몇 번인지를 추적해 나가야지, 그 다음번에 홍길동과 슈퍼맨이 트랜잭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다음번, 만약에 마지막이 111만 6500뭐몇 번이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번호가 홍길동과 트랜잭션에 만나는 채널의 고유 번호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성할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가 되시죠? 어쨌거나 홍길동과 슈퍼맨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두 사람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구성이 되고, 그 채널을 구성하는 방식을 요 서브스크라이브 방식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요 방식 해보고 나중에는 말 그대로 이제 채널도 만들어서, 우리 이전에 살펴봤던 내용처럼 실제 채널을 만들어서 채널에서 둘이서 만나는 방식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식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을 이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방식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1년 번호 순서대로 쭈루루미 나열한다는 거예요. 그죠? 뭐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1년 번호가 거래 번호가 되고, 그 거래 번호가 그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채널을 토픽이 되도록 이렇게 구성하겠습니다.